오늘의 뉴스9입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가 새 대통령 집무실 부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보다 경호에 용이하고 헬기장과 지하 벙커를 갖췄다는 점이 이점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공평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합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 수준인 걸 감안해 거리두기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4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15km 지점까지 진격했습니다. 주민들은 시가전을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